예.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오늘도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원래는 수요일 저녁 7시에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하루 늦었습니다. 예, 신동보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는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그 예비역 장성들 한 400여 분 정도가 모여서 전쟁 기념관에 모이셔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뭐 그런 또 토론회를 뭐 대토론회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래서 오늘은 뭐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제 뭐 고개 늦게 맞춰가지고 우리 7시 방송 못했습니다. 예. 그게 한 6시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어제 가니까는 저희가 한이 카메라를 다리 삼각 다리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안에는 꽉 찼고, 이 홀에도 꽉 찼고요. 그 건물 밖에도 한 2천여 명 정도가 이게 못 들어가셔가지고 뭐서 있다가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러면 저도 전쟁기념관 본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중앙에 큰홀 같은 게 있는데, 나 거긴 줄 알았어요, 저도. 거기 갔다가, 아예 아니라고 그러지고, 전쟁기념관 옆에 그 뮤지엄 웨딩홀이라고 예식하고, 거기에 1층에 평화홀이라는 데서 했는데, 거기에 아마 최대 수용 인원이 50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안에 본 홀을 밖에 복도까지 다 했는데도 수용이 안 돼가지고, 거의 한 500명 예상한 데한 3,000명 온것 같아요. 언론 보도는 뭐 1,500명 이런데, 제가 직접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저는 밖에서 다 이거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주변이 새카맸어요. 그러니까 뭐 1,500, 제가 볼 때는 밖에만 한 2,0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는 우리 철없는 또 반미 아, 외치는 그런 또 그것도 있었다고 그러더군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플래카드 펼치고 시위를 3명이 왔더라고요. 3명이 왔는데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는데 뭐 얘들이 안 나가려고 하니까는 뭐 그럼 뭐 몸싸움 하고 이게 다양한 사회니까 그거는 뭐 뭐라 할수 없지만은 근데 요즘 어르신들이 이제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더라고요. 이 구호가 나가 나가 이게 아니고 죽여 죽여 뭐 이제 구호가 살벌한 구호가 나오더라고요. 아, 반대하는 쪽이었어요. 아니 그 나가라고 이렇게 쫓아내는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오냐고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 이게 뭐 용어 자체가 이제 살벌해지는 지금 그만큼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죠.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힘도 없으신 분들 같은데 갑자기 어디선가 힘이 나셔가지고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슈퍼맨이 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뭐 연세는 좀 드시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백승엽 장군 같은 분은 뭐 실체했다고 거의 하시더라고요. 100세가 가까이 되죠? 한 6인가? 그 전날 아마 생일 파티를 한미연합사령관하고 또 주한미 대사 그쪽에 주최해가지고 생일연을 아마 한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도 참가하고 사진도 나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연로하신데도 그 실체 뭐 아니요, 다시 반응 저 끝까지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냥 앉아 계시더군요. 제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한미 워킹그룹 뭐 실무 뭐 그룹 이야기 하고 나서 한국 딴소리 하지 말라고 뭐또 그렇게 경고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자꾸 아, 그게 좀 이례적인 게, 어제 20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20일 그첫 회의를 아마 폼페이오하고 밑에 비건인가요? 비건이에요. 대북정책 특별대표하고 우리나라 또 카운트 파트너 있잖아요. 이도훈 한반도 교수 본부장인가요? 그렇게 했는데, 그좀 이례적인 게, 저도 그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도 좀
바빠가지고 뭐 기사 이런 거 제대로 검색을 못했는데 예. 그거 보니까 국무성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언론. 예. 언론 보도자료를 낸 거죠. 예예. 세 가지가 핵심이야. 예예. 예? FFID 그러니까 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 북한 비핵화가 예. 전제되지 않은 예. 이거 좀 대북 경협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 예, 지금 정부의 추구 예. 이거 예. 제동을 건 것 같아요. 예. 그게 그거하고 같이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먼저 예를 들면 북한을 도와주고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뭐 도로를 낳고 뭐 철도를 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다. 그럼 비핵화를 촉구한다, 촉진할 예. 것이다. 이런 게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 노라 이게 노. 아니 그거는 뭐 사실 옛날에 우리 뭐 김영삼 때도 캐돈이 뭐니 해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이 그동안 예. 북한이 쭉 그 행태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예. 충분히 아니까 다시는 북한한테 속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워킹 그룹을 통해서 소위 그 저 두발 자전거 있잖아요. 예. 두 사람이 같이 타면 예.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예. 예.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FFID가 제일 전제고 그다음에 유엔의 대북 제재, 예. 예, 이걸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예. 그다음에 한미 동맹, 예. 이거는 절대 그거 없다. 흔들림 없다. 예. 이 세 가지를 저 언론 발표를 해버렸어요. 참 이 미국에서 한국을 못 믿으니까 그냥 언론에 그냥 보도. 아니, 뭐 청와대 대변인이 뭐 엉뚱한 소리 자꾸 했다니까 그런 거야. 아니 근데 그 또 뭐 또 이상 기사가 나오는 게 뭐 그. 뭐야 이제 뭐 광주 비엔날레 뭐 그쪽에서 뭐 2,800만 원이 뭐 북한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 자꾸 이런 이상한 게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거는 굉장히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도 예그 어제 그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어제? 아 어제 그 3부로 진행이 됐는데요. 예. 그 2시부터 5시, 오후 5시 반 정도까지 했어요. 예. 그게 한 3시간 반을 했는데, 예. 너무 이게 진지하고, 이게 또 호응이 높아가지고, 발표하시는 분들이 할 이야기는 충분히 다는 못한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일부에서는 주로, 뭐, 이종구, 이 노아죠? 예. 개회사, 축사, 기조연설 했는데,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개회사를 하고요. 예. 축사를 누가 했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하고 그다음에 예. 기조연설을 이제 이상훈 전 국방부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 그 상당히 그 내용들이 짧은 게 아니고 예. 자기들 그냥 느낀 대로 쭉 그걸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일부에서 그다음에 2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는데. 보니까 남북 첫 번째 발표가 남북 합의와 안보 국방 박희락 교수 국민대 두 번째가 신원식 장군 전 합참 작전 본부장이고 네. 육군 준장 출신인데 군사 분야 합의서와 국민 생존 세 번째가 김태우 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네.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 네. 그리고 토론이 김진 논설위원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고 김민석 논설위원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자 전 국방부 예. 대변인 이런 분들이 나오셨네요. 예, 예 그렇게 이제 2부를 발표하고 이제 예. 토론을 했는데 예. 핵심은 저 박일학 교수 같은 경우는 예. 그 육사는 저보다 저는 회사 나왔지만은 상하학교 제 1년 후배예요. 예. 근데 미국 국방대학원을 나왔거든. 예. 그 U.S. National War College는 예. 또 제 1년 선배예요. 아하, 이 족보가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유학 갔을 때. 예. 그 박희락 교수 그한테 뭐 자기 쓰던 예.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유학생들이 가난하니까 예. 또 뭐 중고로 한 1년 쓰면 되니까 그거 그랬는데요. 그다음 또 국방대학교 교수 하실 때그 예. 제가 국방대학교 그 국방관리 대학원장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렇게 제하고 좀 인연이 있는 분인데 아니, 너무 이분이. 예. 그 미국 국방대학원의 그 학위 제목이 National Security Strategy. 예, 예. 국가 안보 전략 아. 석사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맞으면 석사학위를 저 1년 만에. 예. 그것도 미 의회에서 인정해. 하여튼 굉장히 그 어려운 공부인데 저도 1년 공부하면서 영어도 그렇게 잘 못 하는데 그 따라간다고 욕 받습니다. 아,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자요. 예. 다음 날 뭐 세미나 주로 세미나 위주로 하거든요. 뭘 알아듣고 좀 한마디 하려면은
그 리딩 어사인먼트 책을 많이 읽어가야 돼요. 사진에. 그러니까 이게 잠자는 시간에 하여튼 1년 내내 잠자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아. 미국, 저도 그러는데 미국 장교들이나 미 국무성 공무원 한 40명 같이 공부하거든요. 예. 백악관 뭐 의회도 오고 CIA 뭐 예. 이런 한 200명이 같이 공부하는데 와 이분들도 2시 정도까지 평균 잠을 안 잔대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 외국 장교가 영어 짧은 데다가 예. 그거 하는 게 보통이다니. 그런데 박일학 장 이저 이학문 교수는 아주 공부도 잘했고 예. 특히 논문을 잘 써요. 예. 이분이 그 국가 안보 관련해서 논문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예. 또 뭐 언론에서 나와 그저 칼럼도 많이 쓰고 예.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이런 예. 분인데 굉장히 합리적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대한민국 안보에 퍼펙트 스톰이 다 오고 있다. 퍼펙트 스톰, 아이고야. 어?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이거야. 예.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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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첫째. 북한의 재래식 기습 공격 예. 이게 위협이 그대로 남아있다. 예.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예. 지금 군사합의를 했지만은 아니다 이거야. 지금 철조망도 해안선 철조망도 다 지금 허물고 있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예. 위험하다는 얘기. 두 번째 예.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이 그대로 있다. 온전하고 있다. 예. 어? 또 사용 가능성도 있다. 예. 하여튼 배제할 수 있잖아요. 예. 세 번째는 국민들의 대북 경계심이 예. 완전히 약화돼 버렸다. 예. 아니 뭐 대통령부터 평화가 다 왔다, 전쟁 끝났다. 예.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예. 국민들은 뭐 안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 예. 그 약화돼 버렸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안보 위기 불감 정부다 이거야. 이 정부가 도대체 북한에 저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 그 제대로 판단한 거냐 이거야. 모든 게 이거 남북 정상 합의나 특히 9.19 남북 그 군사 합의서 이런 거 보면은 예. 전혀 그걸 제대로 파악한 정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둔감하다는 얘기예요. 예. 다섯 번째는 군대가 예. 대한민국 군대가 정치화되고 예. 예? 비전문적인 군대로 변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의 제일 수장이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 아니에요? 그죠. 예. 아니 국방부 장관이 9.19, 그, 뭐야, 그, 남북 평양 정상회담 따라가가지고, 수행. 예, 그죠. 거기서 이거 합의했잖아요. 예. 퇴임 이틀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퇴임 전날은 백두산에 가서. 예. 가가지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한라산에 오면은. 예. 거기 헬리패드가 없으니까, 해병대도 예. 오니까. 이런 게, 그게, 그 표현이. 예. 군대가 정치화됐다.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예. 이게 군사 합의를 서명을 할 정도면 이거 비전문화다. 이게 평생 군에 있는 사람답지 않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여섯 번째가 한미 동맹이 지금 약화되고 있다. 지금 예. 오늘 비건 이거 호킹 그룹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저 따소.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를 못 믿으니까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한미 동맹이 상호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약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런 여섯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퍼펙트. 스톰이 예? 거대한 지금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박기라 대한민국 안보를 집을 삼킬 듯이 오고 있다. 예, 박기라 그 교수님이 그 저 다른 세미나 가서 이렇게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저는 뭐 세미나 자주 갑니다. 저 국방 외교 안보 세미나 계속 가서 보고 듣고 공부를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한국군을 망가뜨린 게 누구냐? 민간인들이 망가뜨렸냐? 아니다. 한국군을 망가뜨린 거는 한국군 장교들이 망가뜨린 거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육사에서 공사 출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권에 앞장서가지고 군을 무력화시킨 거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배째라 나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그 정치인들이 무작위들이 뭘 알아가지고 국방 개혁을 하니 많이 하면서 칼질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예, 예. 또 훌륭한 장교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 예. 또 일부 정치적인 어떤 욕심, 야심. 예, 예.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예. 군을 어디 오래 정치적인 어떤 예. 출세의 예. 도구로 예. 마치 생각하는 것 같은 장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예. 그거 굉장히 문제죠. 예. 그리고 예. 뭐 진급심사 이런 거 하면은 말이야. 예. 자기 군에 자기 직속 상관한테 충성하고 예. 열심히 일해가지고 평가받아서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건너뛰어서 뭐 청와대에 뭐 아는 사람이 있다든가 정치권에 기웃거린다든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여기 보니까 그
예비역 장성분들이 아유 꽉 차셨네 전부 다 이 그 경례를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 아유 여 앞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눈 감으셨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국방부 비행금지 구역 남북 합의 변경 언제 어떻게 변경했는지 설명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 며칠 전에 병사명 죽은 GP에서 막 GP 뭐 폭스로 철거한다고 폭파하고 이렇게 할 때 아 이게 사투로서 죄송합니다. 그 GP 병사 한 명이 화장실에 죽었잖아요. 새벽에. 그걸 이제 하려면 급하니까 총상을 입었으니 얼마나 급해요. 헬기 가서 실어도 와야죠. 후송을 해야 되는데 헬기가 뜨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헬기가 뜰라니까 이게 이제 군사 합의가 딱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 허가가 안 떨어진 거네요. 어, 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북한에도 통보를 해야 돼요. 사전에. 그걸 통보하는 게 그 해당 부대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방부까지 가서 국방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헬기를 띄우려니까 죽었어. 근데 이제 그 뒤에 이게 논란이 좀 많은데 국방부 해명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신뢰를 잘 못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헬기가 못 가서 사람이 살 병사가 죽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군사 합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의무 헬기가 긴급히 그냥 사람 목숨이 달리는데 실은 싣고 와서 후송을 해야 되는데 그까지 북한에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게 왜냐면 우리 군에서 병사들 목숨 살리겠다고 국산 수리원 헬기를 개조를 해가지고 메디온이라고 메디칼 그 나르는 119 앰뷸런스를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놨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그게 이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빙산 일각이에요. 제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이번에 예비 장성들이 무려 이거 사상 처음입니다. 415명이 거기에 저 아예 서명을 다 해서 아, 연판장, 말기인으로 이번에 이걸 연판장을 돌리셨구만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집단으로 다 모인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랑 처음이래요. 처음. 아 그렇습니까? 예비장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수백 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결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이거 공개 질의를 했어요. 답변해라 이거야. 아 정부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국민 대토론회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다 연락한 모양입니다. 아. 청와대도 뭐 안보실장도 와라. 국방부 장도 와라. 안보라인에 책임 있는 사람 통일부 장도 와라. 하여튼 다 불렀는데 한 사람도 안 왔어. 실무자도 안 오고. 국방부 장관은 여기 후배 아닙니까? 후배인데 선배님. 후배하고 뭐 관계 있습니까? 근데 뭐 선배님 나오라는데 하서 뭐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의 논리로 온 어제 주장한 얘기에서 반박을 나는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왜? 너무나 체계적으로 분석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 이야기했고 박일학 교수가요. 신은식 전 합참작전본부장 육사 37기니까 저한테 4년 후배되죠. 저는 그분 그 하는 이야기를 평소에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어제 행사장에 처음 봤어요. 처음. 주로 명함도 뽑고 할 때. 아 근데 이분 나를 알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더군. 저 우리 방송 보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한번 연락 드렸거든요. 한번 나와주시라고. 아 그래요? 한번 초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바쁘실 건데 이분이 이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분석해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이거 한마디로 크기라면 6가지인데 수도권 안정에 결정적인 공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분 이대로 하면은 그 NLL 자체 NLL 자체가 무시라 된다. 왜 무시라 되는 이게 딱 누워요. 군사 분야 합의서에 합의서에 명문이 돼 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NLL 정상회담 때 인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짓말이야. 이거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면 저 증명하시라니까 저한테. 어째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증명하셔야지 그 NLL 인정했다는 걸 근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없어요. 왜냐 군사 합의서 이래 됐다니까. 뭐냐면은 평화 수역 범위를 정할 때 구체적인 경계선은 평화 수역 뭐 경계선이 있어야 돼. 경계선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래 돼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거야. 경계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NLL 인정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매한 상태에서
해놨으니까 NLL 자체 무시하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NLL 해가지고 다 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서방이 예. 서측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신은식 장군 주당은 수도권 안정의 결정적 공격. 왜냐면 수도권 서측이 어디 있습니까? 인천, 영종도, 공항구도 쫙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비행금지구역 합의했잖아요. 예. 그 서부전선은 MDL로부터 남방 20km. 예. 동부는 40km. 예. 비행 못한다, 이거야. 예. 감시 정찰. 그러니까 그거 함으로써 감시, 정보 감시, 정밀 타격까지 예. 완전히 그 전력이 무력화됐다. 우리가 저 요즘 그, 저, 육군에는 특히 그. 무인기로. 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어? 이거를 예. 띄워가지고 계속 정찰하면서 예, 예. 거기서 예, 표적 정보를 획득하면 아, 또 달라졌다. 예. 하면 타격할 필요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바로 포병에 예. 연동이 돼요. 연동, 자동 아. 연동돼가 그 표적 정보를 가지고 표병이 아. 포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포병이 간척하는 게 아니고 일체 그걸 예. 못해. 그러니까 그 드론에서 간척해 가지고 그 좌표가 포병 그 K9 좌주포로 가면 그렇죠. 바로 때려버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예. 시스템까지 돼 있는데 예. 그걸 못 한다니까. 그럼 뭘 하냐면 뭐 국방부에서 주로 주장하는 게 막 우리 그 저 다른 정찰 감시 수단이 있다. 예. 그럼 정찰 계획이에요. 후방에서 쭉 예. 공공에서 하는 거 후방.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게 그리고 거기에서 해도 타격하는 게요. 예. 육군 포병에서 예. 그 하는 거 하고 그 진짜 그 저 고가의 정밀 예. 유도 포탄이요 예. 파괴력이 그래도 높지 않다네. 예. 그러니까 낭비야 낭비.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연합 훈련도 중지해버렸잖아. 예. 이거 문제라 이거야.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자체가 예. 약한 내지는 이거 완전 무용지물이야. 왜냐 군대 훈련 안 하면요 전력 발휘 못 합니다. 저는 예. 군에 있어 봐서 내가 빼지르기 느껴서. 예. 1980년 그 간첩 실제 객침시킬 때, 예. 갑자기, 저, 어른 사람 정을 대보름 날, 뭐야, 초하름 날 나무하러 간다는 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느낀 게, 예. 오늘 일전이 있다, 예. 이런 생각으로 해서 계속 준비하지 않으면 예. 바빠진다니까요. 아. 그, 내 실제 봐. 그래서 훈련이, 그래가지고 저, 하루 종일 또 다음날만. 생각나는 대로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팀워크 훈련을 했어요. 예. 그래 내가 진짜 전투해가지고 결국 격침시켰는데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훈련이... 여기서 우리 박수, 격침시켰으니까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나는 실제 겪어봐서 예. 도저히 훈련 안 되는 상태는 자신이 없어. 지휘할 자신이 없어. 예. 아... 이 병사들이 내 말을 탁탁탁 해서 소위 조건 반사식으로 이게 전투력이 발휘될까? 의문이에요, 의문. 그래서 훈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다 훈련 중재했거든요. 지금 한강하고 수로를 조사한대요. 남북 공동으로 조사한대요. 수로를. 수로를. 웃기는 거지. 그런 게 네. 그게 뭐냐면은 한강하고 하고 이쪽으로 저 공동, 공동 우르고요 평화수금 이런 식으로 연결돼가지고 네. 그쪽까지 좀 비행금지구역을 또 확대 설정하겠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 한강을 수로하면요. 같이 공동으로 하잖아요. 예. 우리가 한강호를 통해서 예. 임진강 이쪽을 통해서 북한에 침탄정은 없잖아요. 예. 북한이 수십 분을 침수해서 예. 그 학교를 통해 그게 왜냐 조류가 굉장히 그 표정이에요. 예, 특이하잖아요. 빠르고 거기가 그다음 지행도 틀리고 이런 거를 북한한테는요 침투 정보를 오늘 예. 철회하게 해야 예. 공동으로 조사하니까 예. 예? 완벽하게 이번에 침투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뭘 했냐면은 그 2007년 10월 달에 그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에 김장수 국방부 국방장관하고 김일철 인민무력부장하고 사인한 데 보면 서해 해상평화공원 쪽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도 한번 무력화를 NLL을 무력화 시도를 한번 했었는데. 아, 그때 군사합의, 그, 또, 그, 실무, 그, 국방장관 회담도 하고 그랬거든. 예. 그때도 김장수 장관이 내려와가지고 NLL 지켰다. 이래가지고. 그때 국방장관 소식을 했다고. 꽃꽃장수라고 뭐. 그래가지고 한번 포장을 했는데, 실제로 그 까보니까는, 그때도 무력화를 시키는데 합의를. 아니, 그런데 그 예. 노무현 대통령은 14선언에 예. NLL 거의 그냥 다 내놓으시도 했어요. 예. 근데 그 후속 국방장관 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 김상수 장관이 그걸 확실히 쓰는 것 같다니까. 예. 그건 아니다. 예. NLL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예.
이런 그거를 그 예.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한테 근의도 하고 예. 그럼 노무현 대통령 이름을 해줬대요. 김현수 장관한테 예. 그럼 당신이 그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그걸 치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허물한 NLL을 국방부장 치킨했다고 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그 어딥니까 저 해수부 산하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나온 서해해상평화공원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논문집이 그 원, 투, 쓰리 하고 또 뭐 외전해가지고 하는 네 권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 예성강 북한의 예성강 하구에서 우리나라 그 한강의 신곡 수중곡까지 삼각 크루즈를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신곡 수중보 우리가 지금 수중보가 삼각 크루즈요? 예,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그 계획안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개철 예, 그게 언론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기사 옛날에 썼는가. 근데 거기 안에 엄청나게 두꺼운 책에 조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저는 해양대학을 나왔으니까 야 이게 뭐야 싶어서 보니까는. 그러면 이 조만간에 이제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예성강하고 한강하구하고 이제 크루즈 운항하자 이야기 나온다니까요. 크루즈 운항하면 간첩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도 해주 항 직항하자 뭐 이런 이야기 인천 직항하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 이야기는 살짝 숨겼는데 나중에 이제 예성강하고 그래 되면 후방에 지금 전방을 보고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예성강을 타고 예성강에서 관광선 타고 유람선 타고 넘어온 간첩들이 후방에서 우리 저 병사들을 공격을 해버리면은 휴전선 다 뚫려버리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저 마지막 그 세 번째 발표하신 분이 김태호 전 통일연구원장 예. 이분이 근데 이분은 또 국방연구원의 그 책임 연구위원도 하시거든요. 예. 제가 국방연구원에 또 95년 1년간 제가 파견 나가서 예. 그 연구위원들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 이분이 그 원자력 핵 예. 전문가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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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이분 군 출신은 아니고 예. 이분이 세 번째 발표한 게 문재인 정부의 안보 국방 정책에 대해서 예. 발표했는데 한마디로 완전히 그 저 수중주의 노선이래요. 예. 예. 저도 이건 뭐 이런 용어가 군사 적인 예.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 아주 예. 정치적인 그런 그 경향 얘기잖아요. 예. 리비지니스트 어프로치라 이게요. 예. 수중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 예. 문재인 정부. 그리고 원래 저 그 기존 보수 정권에서 한 거는 전통적인 예. 어프로치를 했다. 예. 그 뭐 오스톡스 어프로치라고 그러는데 예.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 통북, 친중, 예. 탈미, 예. 반일이야. 한마디로 이게 전체 경향을 예, 대별하면은 예. 기존은 선북, 극중, 현미, 예. 용일이야. 그 일본을 활용하고 예. 미국하고 협력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극복하고 예. 북한에 대해서는 제압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게 저 국방 정책이 국방 안보 정책이 예. 한마디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그게 결국 안보라는 것은 예. 크게 지향하는 게 국가 이익이거든요. 예. 국가 이익을 위해서 물리적인 안보, 소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토를 보존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시큐리티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 안보, 그 국가 이익 안에 하부 개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경제, 번영 이런 개념이 들어간다고. 그치, 예. 그 다음에 가치 문제가 있어요. 가치. 아, 자유민주주의, 그죠. 시장 경제, 예. 이거 가치 제도의 문제. 예. 예? 그 다음에 질서. 예. 그 법치 질서 안에 해서 이거 결국은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안보 전략의 핵심이에요. 예. 근데 지금 새로운 수정주의적 안보 국방 정책으로 인해서 예. 그 국가 이익이 꼬꾸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못 느끼십니까? 우리나라 자 안보에 아까 네 개 필러 포 필러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자 경제 예. 두 번째 번영 문제 있잖아요. 다 지금 다 무너졌죠. 아예 무너지고 있잖아요. 무너지고 예, 있잖아요. 예, 예. 이 정책에서 그랬다니까. 예. 예? 일본하고 등지고 미국하고 삐걱거리고 중국에 붙어가지고 이러면서 북한을 퍼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매체 보니까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주적이 일본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큰 국가 이익을 위한 그 대전략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 예. 어?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니 뭐 실세 뭐 예예 내 논 나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예. 이분들이 도대체 그 안보 전략, 안보 정책, 국방 정책을 갖다가 예. 그 개념을 잡을 때 국가 이익을 지금 생각하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나 의문점이 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부 지금 의기장 나오고 있어. 그다음에 제일 핵심은 어제 토론에 놓은 거. 예. 시큐리티잖아요. 예. 국토 보존을 하고 국토를 지키고 예. 경해를 지키고 하는 개념이 다 내줘버렸잖아 지금. 예. 어떻게 보면 다 내준 거예요. 예. 너 마음대로 해라. 우리 예. 빗장 열고 있다 이거야. 예. 그렇게 무너뜨려놨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까? 아니, 위험한 거. 그러면 예, 법치 질서 이런 문제 있잖아요. 포필레 예. 아까 하면 네. 지금 민노총이 저렇게 증거를 하고 어? 대검까지 가서 증거를 하고 말이에요. 어, 대검까지 가서 증거하고 저거는 테러 사실 어? 테러 법치의 보루. 검찰이면 법치의 보루라고 볼 수 예, 있잖아요. 예, 그것도 예. 대검 예. 전체 지휘하는데 예. 그 일을 증거를 해도 한 놈도 잡아간 놈이 없어. 예. 그래서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서 뭐 그러니까 왜 내 이야기 하냐면 그 위에 뭐라고 그랬죠? 예. 국가 이익 있잖아. 예. 민노총이 저런 식으로 무법 천지처럼 어? 농성하고 저 증거하고 불법 집행하면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예.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가 그 세금을 못 냈는데요. 법인세를 못 냈는데요. 이 수익이 없어가지고. 예. 와.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현대기아차 빼면은 저 민노총 집회에 10분의 구간 없다는데. 그러니까 구성원의 10분의 구간 현대기아차 민노총 그 지금 또 그 삼성을 두들겨 패가지고 삼성 뭐 계열사 중에 또 노조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공교육 아니 그니까 이제 공립 사립 유치원을 뭐 비리다 하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국공립화 시킨 다음에 또 노조 만들고 선생님들 공무원 노조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태우 예. 교수가 말미에 예. 예. 그 하나의 교훈으로 사례를 드는 게 파리 평화협정 있잖아요. 예. 1973년 1월 27일 날 예.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예. 그 후에 예. 74년 4월 31일 베트남이 평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산 월남이 쳐들어와가지고 예. 딱 남침 개시한 지 56일 만에 예. 항복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협정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다음 단계는 평화협정이잖아요. 예.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의 위협이 온전한 상태에서 예. 적정 무장해제와 다를 바 없는 군사합의를 예. 해가지고 예. 11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갔다 이거야. 예. 근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그거 하지 않으면 예. 큰일 난다. 그 나라.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이 그 내려오면 바로 기다렸다시피 항복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니 어느 매체에 보니까는 제1공격 순위가 청와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항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 2부까지 그렇게 토요일 이제 뭐 김진 논설을 위한 또 누구죠? 김민석 중앙일보 논술을 이제 토론하고 또 좋은 말 하시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근데 하여튼 제 유튜브에 그 또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예. 참고로 보시면 되고 3부에서 이제 그 제가 이거 계림을 낭독했어요. 예,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 계림을 낭독하고 이제 성명서도 발표하고 예. 마지막으로 송대성 그 진행하신 분 예비 공군 장군이 예. 대정부 질의를 공개 질의를 했어요. 그래 이제 행사 끝났는데 그 계리는 그 참관 전 예비역 장성들이 같이 이렇게 외쳤어요. 예. 예. 근데 다섯 개 항의로 돼 있는데 예. 일단 9.19 남북 군사 합의상은 즉각 중재해야 된다. 예. 중재해라 이거야. 예. 예. 근데 두 번째는 현재까지 이거 하는 게 위장 평화공세라 이게. 북한에. 예. 그러므로 이게 위장 평화공세를 가지고 공산화 통일을 지향한다. 예. 그래서 공산화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공조 행위는 예. 자시하지 않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예. 그다음 한미연합 방위체제. 예. 이 두 개 이게 핵심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지금. 예? 예. 국가 안보와 번영의 예. 핵심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예. 그 다음에 예. 연합방위체제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붕괴로 소만할 수 있는 남북공조. 이건 절대
반대한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객관적 실체, 그러니까 예. 독재 백년 국가라 이거야.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알도록 노력해야 된다. 해야 된다. 모르는데 이거 너무 순진하게 그 선의를 믿고 주로 그쪽에 도와주고 지원하고 경계하는 뭐 표준이 소위 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북한의 실을 정확하라. 그 다음에 다섯째는 이 모든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역 장성들이 동원하고 행동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뭐 문구를 다 이제 읽을 필요 없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예비역 장성들.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 근데 오늘 방상으로 오는데 전화가 하나 왔어요. 지금 막 출발하는데 전화가 왔죠. 출발이 늦었는데 매체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어제 이 글을 내가 읽은 걸 이제 알고 질문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예비역 장성들이 현역 장성들이 후배들일 텐데 하는 걸 도와줘야지. 그분들이 하는 일을 가도 예비역 장성들이 이렇게 되고 단체로 말이야. 이렇게 하면 방해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아니다. 그 방해가 아니고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 예비역 장성 이를 목소리로 해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해서 현역 장성들은 무조건 그 군의 군인 복무 규율의 핵심 가치는 뭔지 아십니까? 복종. 예. 복종이 돼 있어요. 예. 현역은. 예. 그러면 무조건 잘못된 거는 잘된 거가 위법하지 않고 위법하지 않은 거는 복종이 돼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게 정부가 잘못된 걸 가지고 이렇게 합의가 지키라 이거 시행했으니까 해달라 할때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걸 잘못됐다 이거야. 이걸 어떤 거는 중지하고 어떤 거는 다시 해배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이거야. 예. 예비역 장성이 목소리를 내줌으로써 현역 후배 장성들 뿐만 아니고 국군 장병들 그다음 국민의 생명을 더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다. 방해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되게 생각하셔야 된다. 나 그래 얘기했어요. 그 말씀 맞죠 사실은. 네? 그 현역에서 말하기 좀 애매한 것들을 이 선배님들이 아무 이 사심 없이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당연하죠. 아, 예백 장성들이 무슨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나이 들고 늙어가면서. 예. 근데 옛날에 또, 평생 말이야. 예. 국가를 위해서, 국가 보위를 헌신한 사람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남은 생명 동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예.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그냥, 연금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이게 살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연금을 내서라도 지키겠다 이런 기회가 많이 나왔어요. 아 참 그래도 이게 참 그 후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다. 후배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후배들을 지켜야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후배 장성들, 후배 국군 장병들을 지켜야 그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국가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논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뭐 철책선 다 걷어내고 나면 뭐 간첩이. 야, 좀. 숭숭숭 들어오고. 심각합니다. 예. 심각한데, 그, 제1 타격 지점이 청와대라고 하는데, 아니 저 자기들 그거 위험하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잠이 오는 건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요.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어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도 뭐 그 취재를 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카메라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제 뭐 한 얼핏 봐도 한 근데 어제 행사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뭐 사상 처음이라니까. 예비역 장성 수백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결의하고 또 성명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다 그 발표하고 토론하고 엄청 그 저 의미 있는 큰 쾌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간 좀 이게 바뀌어야 될 텐데 그리고 국민들도 좀 이게 안보 위기를 느끼셔야 될 건데 너무 좀 무감각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예, 몇 분 했죠? 한 40분. 아, 적당히 했네. 예, 딱 적당합니다. 아이고.